다음으로 수술 후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부 대동맥류 개복 수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의 여파로 물을 삼킬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가글액으로 헹궈내면 도움이 됩니다. 마취제나 진통제로 인해 메스꺼운 증상이나 구토가 있을 수 있으니 심각하다면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절개 부위에 감염이나 출혈, 혈관에 혈전증 증상이 나타나는지 수시로 관찰해야 합니다. 통증은 주로 수술 후 하루 이틀 사이가 가장 심하고 이후에는 점차 감소합니다. 만약 무통주사가 들어가는 동안 부작용이 생긴다면 의료진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수술 후 장운동이 정상화되어 가스가 나올 때까지 2일에서 4일 동안은 금식합니다. 가스가 나온 후에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물부터 마실 수 있으며 상태에 따라 미음, 죽, 밥 순서로 식이를 진행합니다. 식사는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호흡 운동을 하며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고 이후에는 장운동 기능 향상과 혈전 예방을 위해 천천히 걷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를 걷고 상태에 따라 활동량을 늘려가면 됩니다. 만약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등 불편함이 생기면 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수술할 때 넣은 소변줄은 수술 끝난 후 2일에서 3일간 유지하게 되는데요. 소변줄로 인해 자극이 생겨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소변 주머니는 무릎 아래로 둡니다. 소변줄을 제거하고 난 후 반드시 4시간 안에 소변 보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수술 상처 봉합은 봉합용 실 또는 철사처럼 생긴 스테이플로 합니다. 봉합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혈액이나 분비물 등이 많이 새어나온다면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실밥 제거는 일반적으로 퇴원 전에 반 정도, 수술 후 2주 이내에 나머지를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부위의 출혈을 확인하고 삼출물 배출을 돕기 위해 수술 후 이틀에서 3일 정도는 배액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배액관에 줄이 당겨져 빠지지 않도록 옷이나 복대에 잘 고정시켜야 합니다. 오래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전이 혈관을 막아 결국 혈액순환이 차단될 수 있는데요. 스타킹을 착용하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항혈전 스타킹은 아침에 일어나서 착용 후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자기 전에 벗으면 됩니다. 스타킹을 벗을 때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심호흡과 기침, 공 올리기 등의 방법으로 호흡 운동을 자주 해야 합니다. 호흡 운동 방법 중 심호흡은 코로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입술을 오므려 5초 동안 내쉬면 됩니다. 기침은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신 후 3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배가 울리도록 강한 기침을 두세 번 하시면 됩니다. 공 올리기 방법은 힘껏 숨을 들이마신 후 3초 이상 공이 떠 있도록 참았다가 입을 떼고 숨을 내쉬면 됩니다. 이제 퇴원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납부해야 할 진료비 내역이 문자로 전송되는데요. 담당 간호사의 확인을 받고 원무 창구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만약 진단서 등의 서류를 신청했다면 간호사에게 환자 확인용 서류를 받은 후 원무과에서 병원 직인이 찍힌 원본을 발급받습니다. 진료비를 수납하고 간호사에게 퇴원 후 주의사항과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약은 퇴원할 때 받으시면 됩니다. 퇴원 시 서류가 필요한 경우 퇴원 1일 전까지 간호사에게 신청해 주세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의무기록 복사 창구로 방문 및 신청하면 됩니다. 퇴원 후 관리 방법입니다. 퇴원 후 몇 주간은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진통제를 복용하십시오. 봉합 부위의 멍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사라집니다. 퇴원일에 드리는 상처 관리에 대한 소견서를 지참하여 집 근처 병원에서 소독 받으세요. 상처 관리를 위해서 수술 후 4주에서 6주 정도는 4.5kg 이상의 물건은 들지 마세요. 수술 부위가 벌어지거나 복부 내부 출혈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주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으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단 오르내리기나 가벼운 집안일은 하셔도 됩니다. 샤워나 목욕할 때 상처를 때수건으로 문지르면 안 됩니다. 식사할 때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과식을 피하십시오. 만약 일과 중 수술 부위에 갑작스러운 통증 발생, 다리 색의 변화와 감각 이상, 이전에 없던 호흡곤란, 수술 부위의 출혈이나 감염 증상 또는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한 경우는 의사의 진료가 즉시 필요한 증상이므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래 진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래 전 검사인 혈관 검사와 피 검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2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외래 진료보다 2시간 이상 일찍 진행해야 합니다. 예약된 시간에 맞춰 혈관 검사를 받으십시오. 또한 피 검사는 금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부 대동맥류 개복 수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수술을 이해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환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와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